첨단 기술의 전쟁터라 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 전 세계 괴짜 천재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는 사람이 있다. 생존율 1%라는 실리콘밸리에서 수년간 업계 1위를 지키고 있는 라이트하우스. She doesn't see major obstacles. She sees hurdles. Hurdles that she inspires everybody to get through. 한국인 김태연 회장. 그녀는 반도체 공장에 클린룸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인 라이트하우스를 이끌고 있다. 라이트하우스의 기술력은 세계 1위. The fact that they were a competitor drove the industry quality up, so the whole industry's quality came up. 경북 시골 마을의 보수적인 집안의 장녀로 태어난 김태연 회장. 그녀는 여자애라는 이유로 천대받으며 자랐다. 세상의 시선은 따가웠지만 그녀에겐 꿈이 있었다. 여자도 세상을 호령할 수 있다 생각했다. Don't give up.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너는 살면은 불행 중에 불행이니까 너는 살면 안 된다. 그녀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치고 또 외쳤다. She can do, why not me?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의 주인공이 된 김태연 회장. Her life story is an excellent example of that. She has faced all of the problems that have been put in her way and she has overcome. What's that? Yay! 자신 앞에 놓여 있던 장애를 뛰어넘어 전 세계 IT 업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녀는 실리콘밸리의 작은 거인 김태연이다. 매년 수백 개의 IT 업체가 생기고 사라지는 최첨단 기술의 전쟁터. 생존율 1%밖에 안 된다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10여 년 동안 업계 1위를 차지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공장에 클린룸 시스템을 개발하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새로운 반도체를 만드는 것보다 이 클린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라이트하우스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하우스를 이끄는 사람은 바로 한국인 김태연 회장. 그녀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프리몬트. 이곳에 사람들의 스타 게이저라 부르는 곳이 있다. Yes, sir. Yeah. Your name, please. Daniel. 세 단계에 걸친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대저택.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 저택의 부지는 광화문 광장에 16배 이른다. 이 저택의 주인은 한국인 김태연 회장. 그녀의 하루는 드레스룸에서 시작된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이지만 매번 까다롭게 옷을 고르는 김태연 회장. 미국에 이민 온 후부터 생긴 습관이다. 152cm 작은 키의 그녀는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었다. 출근할 때면 늘 설렌다는 김태연 회장. 오늘 아침도 기분 좋게 차에 올랐다. 오늘은 난 최대한 잔치를 할 것이다.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고민하고 걱정하고 설득하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 꽉 차 있어요.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회사로 가는 길. 그녀의 출근길은 조금 특별하다.
매일 아침 직원들이 그녀를 위해 하는 환영 행사. 회사 사람들에게 그녀는 좋은 동료이자 친구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everybody. Good morning. How are you? 사무실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것은 그녀의 주요 일과. Good. 김태현 회장은 하루를 활기차고 즐겁게 시작해야 일도 잘 풀린다고 생각한다. Casey? What's the story about with the Intel? Well, that is the very yeah, large that is semiconductor company. Yes, we're going to work. Yes, okay. Right now a white paper is being written by Intel Corporation to qualify Lighthouse as the main provider of airborne particle counters for their throughout their facilities. All right, awesome. Yes. Call Lighthouse. Call Lighthouse. All right, yes. Thank you. Okay. Hey. Hello. Hello. How are you? Goodness. 실리콘밸리에 있는 본사 직원만 300명. 그녀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려면 아직 멀었다. Yeah. Great. Hi, Ron. Morning. How are you? Oh. 바로 이때 사무실 한편에서 환호성이 들렸다. Yeah. 영업팀이 새로운 계약을 따낼 때마다 사무실은 요란해진다. 이번에는 거래처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 때문에 모두 불가능이라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What has she taught us about that? 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me? Yeah. Exactly. Exactly. You know why? Because when she sees the world, she doesn't see major obstacles. She sees hurdles. Hurdles that she inspires everybody to get through. Never, never give up. Don't let your dreams anybody steal from you. It is yours. Only belong to you.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실리콘밸리. How are you? Good. Good. How's it going? Good, good. So everything is going good? Very busy. Very busy? Yeah. That's good. We gotta be busy, right? Yeah. 그녀의 회사 라이트하우스는 미세한 오염물질을 없애는 클린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마이크로 나노 단위의 미세먼지까지 관리해야 하는 반도체 업체가 라이트하우스의 주요 고객. 그녀는 업계 1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금씩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Biological, pharmaceutical, defense, and indoor air quality, and then we have a semiconductor business. And the life of science and the way of life, everything, yes. Silicon Valley에서 라이트하우스는 즐거운 회사로 알려져 있다. 성과를 내기에 급급하기보다 신나고 유쾌하게 일할 수 있는 곳. 김태현 회장은 이런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라이트하우스의 특별한 회사 분위기는 실리콘밸리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라이트하우스가 내놓는 제품은 업계 기술력의 기준이 되었다. They provided another competitor, and the fact that they were a competitor drove the industry quality up, so the whole industry's quality came up. 네덜란드 제2의 도시 로테르담.
네덜란드에 출장을 올 때면 김태현 회장은 더 바빠진다. 거래처로 가는 길. 시간을 쪼개 직원들과 회의가 한창이다. 네덜란드에서 새롭게 시작한 병원 수술실의 클린룸 시스템 사업. 최근 라이트하우스가 주력하고 있는 분야다. 김태현 회장 일행이 도착한 곳은 로테르담의 한 병원. 1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안과병원이다. Thank you for your visit. 이 병원에서는 먼지와 박테리아로부터 안전한 수술실을 갖추기 위해 김태현 회장에게 도움을 청했다. 라이트하우스의 제품은 이 병원 수술실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센서가 미세 오염물질을 감지하면 모니터가 초록색에서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변한다. 네덜란드에서의 다음 일정은 오랜만에 들리는 라이트하우스 지사. 직원들 모두 그녀를 반긴다. 직원들을 위해 구두도 옷도 오렌지색으로 맞춘 김태현 회장.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오렌지색으로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다. 라이트하우스에 지사가 있는 곳은 전 세계 7개국. 그녀는 지사를 방문할 때면 각 나라의 직원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거리를 준비한다. One at a time. 네덜란드 지사를 방문하기 위해 그녀가 준비한 이야기는 축구에 관한 것. I want you to know, Martin, this ball is symbol of the our present and our future. I wanted the globally all of the world a lighthouse with a shining the light here. Congratulations. Yay. Thank you. Yay. Can you move your body? 김태현 회장은 직원들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한다. Dr. Kim motivates us every day, from the morning till the night. If you are in a bad temper or if you have a bad week, you call up Dr. Kim, and then really, after talking with Dr. Kim, your life looks different again. So she really motivates me, she motivates the whole group. 늘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는 김태현 회장. 일은 곧 그녀의 삶이었고, 회사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었다. 저는 일이라고 힘든다고는 아직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너무나 저에게는 그것이 막 반짝반짝해지는 아주 제 가슴을 설레게 하고 또 무슨 연애나 하는 것처럼 막 가슴을 두근두근 그렇게 하고 또 신부가 된 것처럼 그냥 이렇게 마음이 막 들떠기도 하고.
152cm의 작은 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한국이 낳은 여자 삼손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녀는 실리콘밸리의 성공 신화가 됐지만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에 그녀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해 왔습니다. 지금의 그녀가 있기까지 그녀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한 달에 한두 번 김태연 회장의 저택 스타게이저는 북적인다. 바비큐 파티를 하는 날 정원에는 벌써 한상 가득 차려졌다.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면 김태연 회장은 최고의 음식들을 직접 요리한다. 아들, 딸, 며느리와 함께 모여 살고 한 회사에서 일하지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다. 모두 9명의 자녀를 입양한 김태연 회장. 30여 년 전 결혼에 실패한 후 큰 아들을 입양했고 지금은 6남 3녀의 어머니가 됐다. 피부색도 출신 지역도 다른 그녀만의 가족. 김태연 회장은 실리콘밸리가 주목하는 회사의 주인이지만 정작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다. 맛이 좋습니다. 맛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녀는 자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자식들에게 늘 감사하다. 가족은요, 저한테 전부예요. 정 말하자면은 된장찌개처럼 구수하고 김치찌개처럼 그냥 짜릿하고 그냥 그 목마를 때 이제 이렇게 물을 마시면 시원한 기분. 그래서 나에게 위로도 감주고 안정감도 주고 뭐랄까 행복의 담을 쌓을 수 있다 하는 것. 한때 그녀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불행하다 생각했다. 부모, 형제들과 나누는 정이 무엇인지 몰랐다. 먼 옛날의 경상북도 김천. 그녀가 태어났던 한 시골 마을에서의 기억은 그랬다. 보수적인 집안의 장녀. 새해 첫날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모여 아들이 나오길 바랐던 그 순간 아들 대신 그녀가 태어났다. 정을 좌로 자시면 그 손자가 나면 막 큰 막 대를 이어는 손자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우는데 다시 나니까 대를 이어는 게 아니라 이제 대를 끌어버린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미역국을 다 버렸대. 그걸 먹으면은 재수 없다고. 어렸을 적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양잿물에 대한 기억도 뚜렷하다. 아버지는 너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미움 받으시고 재산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또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으시고 또 다른 여자분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옆방에다가 두시고 그러니까 엄마는 옛날에 양잿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양잿물을 먹고 나 죽는다고 했어. 23 꿈 많은 나이 그녀는 도망치듯 한국을 떠났다. 자신만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곳. 미국은 그런 곳이었다. 캐나다 국경과 맞닿아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의 트레일러촌이 그녀의 첫 보금자리였다. 이 트레일러팍에서 이렇게 좀 살았지만은 나에게는 이거는 하나의 궁궐. 너무 대단한 그냥 그 정말
진짜 지금 스타일게이트보다도 더 그냥 화려하고 멋진 집이었어. 집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 이곳에서 김태연 회장은 그녀만의 꿈을 키웠다. 40여 년 전 먹고 살기 위해 뭐든지 해야 했던 그때, 그녀는 지금 그때 그 시절을 바라보고 있다. 청소원으로 일했던 그녀의 첫 직장. 그땐 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었다. 지금은 임대 돼가지고 아무도 없지만 나에게 사회생활을 첫 가르쳐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무나 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리고 힘들 때마다 먼 훗날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다. 청소를 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잡초만큼 풀 한 포기 마지도 다 김태현을 알게 하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가 저는 이 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원래 지금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이 온 지구상을 내가 다 품에 안은 것 같은 기분. 그렇게 그녀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건 이 고등학교에서였다. 태권도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아이들과 함께 체육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어렸을 때 작은 외삼촌에게서 배웠던 태권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자신도 꿈 많았던 소녀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얼마나 내가 여기서 서가지고 좀 외국 학생들을 좀 더 키도 크고 정말 그랬는데 아르킬 때는 내 세상이 다 내 세상이었고 그 행복하고 즐겁고 뭐랄까 그 용기 자신감이 막 넘쳐 흐를 때 너무 정말 여기 지금 진짜 기뻐 간다 기뻐 너무 좋아. 그녀는 학생들에게 발차기만 가르친 것은 아니었다. 자신처럼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인생과 맞서는 방법도 가르쳤다. 양아들들을 맞는 것도 태권도 사범으로 일할 때였다. Believe in it! Yes, sir! Charge! Go! 젊은 시절 방황하던 제자들은 김태현 회장을 만나면서 인생에 눈을 떴다. 사제지간으로 인연을 맺은 이들은 한 가족이 됐다. 김 회장은 아들들과 함께 자신이 살던 집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작했다. IBM이 개인용 컴퓨터를 출시한 지 불과 1년 후의 일이었다. 그때 컴퓨터가 알려진 건 뭐 큰 IBM 같은 회사에서 뭐 큰 컴퓨터를 가고 일반 사람들은 그때는 뭐 IP도 없었고 뭐 F도 없었고 이거 핸드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 내가 그 말 하니까 우리 첫째는 나를 나보고 뭐가 좀 잘못됐다 돌았다고 이거 크레이지 그랬다고 그런데 그 비전이
너무 나에겐 생생하게 왔기 때문에. 1989년 컴퓨터를 이용해 미세먼지를 감시하는 클린룸 시스템을 개발해 업계 주목을 받았다. I was a software programmer. I was a software tester. I was a salesperson. I would do installations. When you're a small company, you do all the jobs. And time has grown and grown. The lighthouse is so large now. We trained other people who are training other people who are training other people. And it's worldwide now. 삼성, 인텔 등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이 라이트하우스의 주요 고객이 됐다. 2001년에는 매출 1억 달러를 달성하며 업계 1위의 회사로 우뚝 섰다. 미국으로 이민 와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동양의 작은 여성. 4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아메리칸 드림의 주인공이 됐다. 고통과 아픔으로 두지 말고 그 걸음을 삼아서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이게 생각을 바꾸라 이거예요. 김태현이는 그 아픔과 모든 것을 아우 나는 이렇게 아파서 나는 왜 이렇게 정말 팔자가 왜 이래 이래 해갖고 거기 쓰러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나는 그걸 뒤바꿔 버렸어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모인 자리.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사업가와 교수 등 네로라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친구들에게도 화제거리다. You know what can I do, right? Aga, right? You're the one that do that to you, right? So rule one, you have the good time. I think the best way to teach anyone is to do it by example. It's leading by example. And her life story is an excellent example of that. She has faced all of the problems that have been put in her way and she has overcome. 김태현 회장은 힘든 시간을 지날 때마다 좌절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실리콘밸리의 성공 신화가 됐다. 지금 모든 조건이 맞지 않고 힘들어도 그 꿈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이것이 내 것이다. 욕심을 부리라 이거예요. 그 본인의 꿈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려야 돼요. 처음 미국에 이민 갔을 때 먹고 살기 위해 청소와 식당 일을 닥치는 대로 해야 했던 김태현 회장. 그녀의 현실은 고달팠지만 그럴 때마다 성공한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리며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 그녀는 빛을 바란다는 자신의 회사 이름처럼 세계 IT 업계에 큰 별이 됐습니다. 전 세계 괴짜 천재들이 모여 있다는 실리콘밸리. 이곳에서 그녀가 일하는 방식은 좀 특별합니다. 즐겁고 유쾌하게, 또 재밌고 신나게 일하는 그녀만의 경영 노하우입니다. 네덜란드 아인트호븐에 위치한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 ASML. Nice to meet you. 그녀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직접 고객들로부터 제품에 대한 평가를 듣기 위해서다. 김태현 회장은 고객들의 불만을 듣고 제품에 즉각 반영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매번 까다로운 주문을 하는 거래처의 반응이 이번에는 나쁘지 않다. Yeah, Lighthouse is an important partner of ASML. The air in our clean room is up to a factor of 10,000 cleaner than the air that we are breathing here.
So we have to be constantly on top of that, and the equipment of Lighthouse is instrumental for achieving that.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Oh. Yeah. Yeah. Okay. Very good. That's yeah. my... 김태현 회장은 거래처와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거래처를 뚫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Thank you very much. Okay, yeah, thank you. 네덜란드의 사람들의 이 문화 그 성격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힘들고 까다로운데 참 뚫고 들어가기 참 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게 그냥 진짜 바위를 뚫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데 그냥 큰 물이 와갖고 팍팍 때려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오케이가 됐고 재밌게 됐고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가 지금 항상 여러 벌의 옷이 준비되어 있는 그녀의 차 안. 김태현 회장은 매번 사람을 만날 때마다 철저하게 준비한다. 옷도 액세서리도 상대방의 분위기에 맞게 연출한다. 그만큼 내가 정성을 쏟는 거지. 하나하나 하는 일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 나의 정성을 다해서 왜냐하면 나에겐 그 순간순간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라이트하우스의 네덜란드 지사 오늘 직원들을 한 대 모은 건 게임을 하기 위해서다. 김태현 회장만의 직원들을 격려하는 방법이자 업계 1위를 지키는 경영 노하우다. 그녀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회사는 신나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tmosphere, everybody is able to grow itself, set his goal and go without any hesitation, go directly to your goal. And that's the spirit that is in Lighthouse. Everybody helps each other, and it's a very friendly atmosphere where you can explore yourself, and that's the benefit from Lighthouse. Mr. Mayor, oh, please meeting you. Nice to meet you. Thank you for coming. 김태현 회장이 네덜란드 지사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라이트하우스의 공장에는 마스엠발시의 시장. Okay, oh. you can see. It means in English, beautiful, beautiful mass. 그는 직접 준비한 선물을 들고 김태현 회장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다. Thank you. We are in our municipality very proud with the factory here of Lighthouse because it gives many employment to especially young people who studied a lot and they are very welcome. Also those young people in our municipality. 다시 시작된 실리콘밸리에서의 일상. 오늘 하루는 스케줄표를 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우리 스케줄 이게는 이제 딱 이거를 보면은 색깔들을 구분하고 보면 아 지금 프라락이 지금 다 완성되고 있다. 아 지금 솔로가 되고 있다. 누가 뭘 한다는 게 이렇게 쫙 나 그래서 전부 다들 이렇게 딱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된다. 완전히 집합 커뮤니케이션 센터. 이걸 딱 보고 다 나와. 한 달이 멀다고 이어지는 출장. 스케줄표를 보면 업무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전 세계 천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회사의 대표. 그녀는 제2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자리에 앉았다. 늘어나는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미국 내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때면 그녀는 회의 테이블이 아닌 당구대에서 미팅을 진행한다. 딱딱한 사업 이야기도 재미있고 즐겁게 풀어나간다. Okay, I come.
Yeah. Okay. Go on. Shoot. 몸을 움직여주고 같이 하면은 마음이 빨리 풀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까다롭고 힘들다 그럴 때도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야 너 잘한다 받듯이 하고 주고받으면 그러면은 그때 마음이 싹 풀려요. 그때가 그냥 착 그냥 그때는 이제 착 이제 내가 그걸 그만을 해요. Good morning, everybody. 그 일을 시작할 때는 직원들의 자신감부터 북돋는다. 차가운 과학 기술을 따뜻한 감성으로 풀어내는 실리콘밸리 최고의 회사. 그 결과 10여 년 전 벤처 기업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았을 때도 라이트하우스만은 성장을 거듭했다. Look who's here. 임원들을 한데 부른 김태현 회장. 이번에는 선상 회의를 소집했다. 임원들과 함께 회사의 미래 전략을 짜는 자리. 그녀는 무거운 주제일수록 쉽고 가볍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정화. 화. Hi, this is Chuck Mackey for Soojung-hwa. Hwa, hwa. Gwa? Hwa. Hwa, with the Soojung-hwa. Yeah, Jung-hwa. Hi, this is Chuck Mackey for Soojung-hwa. This is fantastic. Korea. Korea. No. Baby, we don't fight no child. Yee-haw! Yow! 직원들을 다그치기보다 함께 즐겁게 고민하는 것. 그것이 그녀만의 문제 해결 방법이었다. 또 다른 일정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그녀. 이번에는 회사가 아닌 방송 스튜디오다. 자신의 이름 첫 글자를 딴 TYK쇼의 녹화를 위해서 스튜디오를 찾았다. Of the show is to help people, to reach out to them. She can obviously, Hoi Jin cannot reach everybody personally. That's impossible. But she wants to spread out her wisdom, her teachings, and help people through that. Showtime! Let's g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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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사회 저명 인사를 게스트로 초대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토크쇼. You don't go anywhere. 그녀는 자신처럼 뚝심 있게 인생을 설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그리고 꿈은 누구나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너무 급하게 라면 끓여 먹는 꿈을 세우지 말고 가서 맥다를 가서 햄버거 먹는 꿈 같은 거 하지 말고 진짜 인생의 농사꾼이 되어서 본인 자신은 농사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할 수 있다 하는 신념,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버리지 않고 꾸준히 하시면 저는 꼭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회장은 이른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도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안 잘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데는 자신만의 마인드 컨트롤 방법인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녀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모처럼 맞이한 주말. 김태현 회장이 직접 앞치마를 두른 건 자녀들의 특별 요청 때문이었다. 그녀의 단골 메뉴는 김치. 여러분의 크리안스에 조리 먹다 하나 주고도 모릅니다요. 그렇죠, 그렇죠. 그녀의 가족은 마늘과 고춧가루가 듬뿍 들어간 김치를 즐겨 먹는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딸기와 블루베리를 넣어 새콤달콤한 맛을 살린 것이 김태영 회장만의 김치 만드는 노하우다. 김치를 버무리자마자 아들, 딸들이 모여든다. 맛이 좋습니다. 생김새는 다르지만 식성은 모두 닮았다. 김태현 회장은 고국이 그리울 때마다 한국 음식을 만들곤 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먹으며 친가족들에게 못다했던 사랑을 이곳에서 만난 아들, 딸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이들은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해주는 가족이 돼갔다. 아, I was so blessed to meet someone like Great Grandmaster, and she's given me so much. I have to now turn around and do my part to the world and to others. So I feel very, you know, grateful, and the only way I can even a little bit repay that is by doing my part and taking on my responsibility. House, fresh air. I love it. 여느 날과 별다를 것 없는 아침이지만 오늘 그녀는 특별한 곳으로 향한다. 회사 옆에 위치한 그녀의 쇼룸. 김태현 회장은 자신의 이름을 딴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 그녀의 친구가 옷을 고르기 위해 매장을 찾았다. 김태현 회장이 직접 디자인하는 TYK 패션의 옷은 크리스탈로 장식해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그녀의 주요 고객은 미국의 상류층. 같은 디자인으로는 단 한 벌밖에 만들지 않는 까닭에 나만의 옷을 입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녀의 매장을 찾는다. She has people like me who believe in the same cause, and once I met with her, I'd do everything to assist her, and including today. You know, I'm here again in her beautiful salon. Here we are, wonderful area where she lives and has a beautiful home, and I'm here to support her again, and I'm buying some of her fabulous clothes. 이 갑이 정해 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입는 갑이 어떤 분들은 뭐 5천 불, 어떤 분들은 만 불, 어떤 분은 만 5천 불, 2만 불도 들어가고 뭐 3만 불도 들어가고 다 그래. 왜냐면은 그 가격은 그 사람들이 기분 내. 왜냐면 왜 그러냐 하면은 거진 다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기부해요. 사회로.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로 불리기보다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한다. 정수원이라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것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다. 주말에 한 번 그녀가 직접 사람들 앞에 서는 날이면 정수는 더 북적인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다. 미국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태권도 8단의 그랜드마스터 자격을 가진 김태현 회장.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과 당당하게 마주하라고 가르친다. 김, she's my teacher. She's my inspiration. She's the one that gives me hope. She's the one that saves my life. Because without her, there's no one that can tell me that I'm worth it. I wouldn't be here right now if not for her. So I see her someone that she's the one that really gave me hope and really gave me encouragement to say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Spirit? What size? 태권도 수업을 마친 김 회장이 특별한 제자들을 데리고 신발 가게를 찾았다.
Make sure you're not turning wrong direction. Yes, ma'am. Okay? 남들보다 힘든 10대를 보내야 했던 제자들. 김태연 회장은 이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다. This shoes is really symbol of the, your direction, your journey, where you want to go. And think about where you've been in your past life. Now you have to let go all of them. You have to start a new beginning, new journey. For your life. I love your 그리고 끊임없이 긍정의 메시지를 전했다. As soon as I saw Dr. Kim's light, Dr. Kim's energy, what she generates to everybody, it inspired me. It gave me a feeling inside that I've never felt before. It brought me up. 경북 김천의 작은 여자아이. 그녀가 꾼 꿈이 현실이 될 거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김태연 회장은 스스로를 믿었고 세상을 향해 묵묵히 나아갔다. 그리고 지금 152cm 작은 키의 그녀는 실리콘밸리가 주목하는 작은 거인이 되었다. 개개인의 꿈도 누구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그거를 찾아서 내 꿈이니까 내가 심어서 내가 키워서 내가 그걸 성공하고 수확한다 하는 캔두 정신.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My message입니다. 무지개를 보기 위해선 비를 견뎌내야 한다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무지개를 보기 위해 지금 맞고 있는 비가 언제 그칠지 두려우시다면 김태연 회장의 말을 떠올리는 건 어떨까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또 이 비도 언젠가는 그칠 거라고 말입니다. 힙, 차지, don't give up!